안녕하세요. 예, 오승욱입니다.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는 못 봤어요. 옛날에 제 중학생 때 같은데 그때 영화보다 이제 예고편을 한 두어 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한다 그래갖고 어떤 영화에서 뭐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영화를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못본 영화인데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두용 감독님의 이 영화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데뷔할 때는 멜로 드라마로 영화를 갖다가 시작을 했고, 그몇해 뒤에 이제 한국 태권도 영화로 이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죠, 그 영화들이. 그래서 그 영화들이, 태권도 영화들이, 뭐야, 인도네시아하고,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로 수출이 많이 됐대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이대용 감독의 인터뷰나 이제 이대용 감독님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액션 영화 찍는 감독들이라고 하면 이제 의학세 영화라 그래갖고, 이제 때리면 맞잖아요. 그러면 으악 으악 그러고 쓰러지니까 그 당시에는 의학세 영화라 그래갖고 이제 액션 영화 찍는 감독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대단하게 보진 않았죠. 액션 영화 찍는다고 하면 이제 뭐 다찌마리 영화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약간은 뭐랄까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문예 영화나 이런 영화 찍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감독들이 아무래도 자부심을 갖고 뭐 이런 때였는데 여러분도 뭐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자기 영화가 흥행은 잘 되고 있는데 맨날 그 액션 영화 찍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좀그좀 뭐라 할까 좀 낮춰보고 그럴 때 이제 그때의 그 많은 이제 이런 영화 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또 이대용 감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액션 영화만이 좀 세계를 통할 수 있는 영화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충무로 해서 아무래도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돈을 좀 벌겠다. 또는, 한국이 아니라 좀 세계 무대로 좀 진출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요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행 잘 되고 이런 어떤 액션 영화만 뜨는 감독들 보면, 뭐 요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출부 시절 할 때도 보면은, 다들 돈 벌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뭐 이제 약간의 콤플렉스 같은 거겠죠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태권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나서 이 이대용 감독께서 그 무장해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하여튼 뭐 태권도 영화로서는 뭐 최고의 어떤 뭐 흥행 성적을 거두고 뭐 이러니까 이분께서 생각한 거. 그다음에 여기 이 영화도 역시 곽정원 사장이 제작을 한 걸로 아는데 이두 분께서 할리우드 진출을 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무장해제라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할리우드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뭐 진출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만든 영화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화를 갖다 두 편을 만들었어요. 그 영화들이 이제 적은 자본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스튜디오 시스템하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합작을 해서 만드는 영화는 아니었고,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자본으로, 우리나라 기술, 이걸 갖고서 그냥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한달 정도 체류를 하면서 영화를 찍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편을 만들었는데 그두 편이 저는 그때 미국 진출 짝 해갖고 이렇게 광고를 좀 요란하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이제 한영철을 데리고 만들었던 태권도 영화들보다는 좀 뭐라 할까요? 재미가 없었어요. 배우도 재미교포에다 태권도 뭐 하고 이런 어떤 출신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연기도 다 어색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찍는다 해도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뭐, 조그만 동네나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찍었겠죠? 그래갖고 싹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 영화들이 아마 상영이 안된 걸로 알았는데, 그거는 프린트가 없더라고요. 프린트가 지금 없어졌고, 뭔데. 그러니까 두 편을 좀 찍은 게 아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76년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76? 아, 여긴 없구나. 맞아요. 아메리카 방문객이라는 영화하고, 뉴욕 44분가라는 영화인데, 이게 76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영화들보다는 흥행에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그때 초등학생 한 5학년인가 6학년이었었는데, 그때 가서 뭐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갔는데 싹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배우도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다음 미국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뭐 이런 사람도 아니어서 굉장히 뭐랄까 연기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이우디온 감독께서 미국에서 뭔가 미국 영화처럼 보이는 어떤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성에는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실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가세요. 한번더 갔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로버트 미첨이 제작을 하고, 로버트 미첨이 준비한 시나리오하고 뭐 이런 걸 갖고서 영화 갖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을, 저 뭐야. 했는데 그게 촬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필모그래피에는 좀안 나와 있는데,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영화가 한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찍은 B급 제작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 한 편을 찍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뭐, 많은 생각을 좀 했겠죠. 미국에 가서 이제 할리우드 진출을 해서 내가 영화를 찍는 것, 그게 만만치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 갔다 온 다음에, 액션 영화들을 사실 이제 좀더 이상 안 찍게 되는, 액션 영화를 안 찍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초분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오빠가 있다라는 뭐 멜로드라마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뭐 생사의 고백, 뭐 이런 영화들 찍는데, 이제 과거 태권도 영화들하고는 좀 다른 영화들을 이제 찍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영화는, 인정 미담극이라고 좀 해야겠죠? 근데 인정 미담극이긴 하나, 이대용 감독께서 이제 이대용 감독께서 만든 영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남자들을 그리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다른 어떤 감독들보다는 남자들 그리는 것이 남자들을 그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을 참 재밌게 잘 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남자들을 그리는 영화, 그러니까 멜로드라마는 여자를 갖다 그려야 되는 건데, 참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멜로드라마에서 여자를 그리는 것,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남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는 좀 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토속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극은 아닌데, 사극 비슷하면서 저기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 토속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갖고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 한 편에는 또 이런 어떤 인정 미등극 같은 걸 갖고, 조금 아까 이 영화 전에 있었던 지옥의 49일? 뭐 이런 아주 그냥 뭐랄까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좀 반공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요 70년대 후반에 보면은 이 이대용 감독께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랬던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영화들이, 이전에 태권도 영화들이 갖고 있는 미숙하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할때 어떤, 뭐랄까, 재미 같은 것도 있으면서 새로운 걸 한다는 어떤 기쁨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영화들이었다가, 요때부터 그런 활력은 조금 좀 사라지고,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액션 영화가 아닌 다른 어떤 영화로 이렇게 모색을 해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이 영화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1978년도라는 상황이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1978년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이제
말하자면은 많이 달라진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셀러리맨이란 말이 뭐 60년대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진짜 그 셀러리맨이란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우나 뭐 삼성, 그 현대 같은 어떤 대기업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수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본주의의 그 뭐랄까 조금씩 이제 근대화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재밌는 게이 78년, 76년, 77년, 79년 요 당시에 한국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세가 뭐냐면 이제 멜로 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호스테스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 영재전성 시대가 아마 76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겨울 여자 뭐 이래갖고 영재전성 시대, 겨울 여자, 그 다음에 또뭐 여러 개몇 개의 그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대한민국 극장가를 강타하고 이러면서 여배우 뭐 70년대 트로이카라고 부르는 장민희, 그 다음에 정윤희. 그 다음에 오늘 보셨던 유지인 씨, 이런 세 명이 여자 주인공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떤 영화들이 극장가를 굉장히 많이 휩쓸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또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은, 홍콩 영화와 비슷하고 싶어 하는 어떤 무협 영화들이 또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하이틴 영화라고 그래갖고, 이매진이라는 배우하고 뭐, 그 다음에 그 얄개 시리즈라고 이승우라 그 양반하고 김정은하고 등장하는 그런 어떤 하이틴 영화들 이런 몇 개, 영화들이 극장가를 갖다 대부분 석권을 하고 그중에 제일 많이 극장에 상영되었던 거는 이제 호스티스 영화였죠. 이 78년도에 정확하게 그 78년도인지 모르겠는데 1978년도에 77년도 같은 그때 나는 77번 아가씨라는 정윤이 주연의 호스티스 영화 굉장한 성공을 거둬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한 영화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그 영화 이후에 모든 영화들이 다그 영화와 닮은 영화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그렇게 만들기 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만들어도 감회 폭로들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1978년도 이때가 이 여자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시대상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60년대 중반 이후에 문희라든가 그 다음에 남정임 그 다음에 윤정희 이렇게 세 명의 트로이카가 등장했을 때그 여자들이 좀 주인공인 영화들이 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어떤 멜로드라마가 나오면서 또 여자가 굉장히 많이 주인공인 영화 뭐 이렇게 해서 히트치고 그러면 여자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뭐 하나 놓고 그랬는데 그 70년대 초반부터 또 여자가 주인공 영화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다 액션 영화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남자가 또 주인공인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5년, 6년 해갖고 그 겨울 여자하고 영자의 전성 시대 이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면서 다시 또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80년도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82년도에 또다시 에마구인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또 한편으론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뭐다 아시겠지만 값싼 노동력을 서울은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여성들이 일하는 어떤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70년대 중반 이후로 여성들의 그 직업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버스 안내양이라든가 이것도 여성이고 그런 어떤 여성 그다음에 가정부 이런 식으로 여성이 그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여자들을 타겟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을 애환이나 이런 것 갖다가 다루는 어떤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대용 감독님의 이 경찰관이라는 영화는 보면은 그 당시에 남성 영화라고 하면 남성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제 홍콩 영화 다루는 짝퉁 액션 무술 액션 영화였는데 요때에 이렇게 남성에 대해서 뭐 다루는 그런 영화가 한편 있다는 것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참이
한국 남성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한국 남성들의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이 이도영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한국 남성들 굉장히 잘 다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이도영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발견되고 그런 점들이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오늘 뭐 보셔서 알겠지만 이 경찰관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곳곳에서 이제 경찰관에 대해 애환이나 이런 것들에서 너무 좀 심하게 강요하는 듯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심한 강요가 요 당시 78년도서부터 그 하여튼 그런 그 장남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굉장히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지막 라스트 시퀀스에 갖고 아파트에서 관이 내려오면서 관이 계속 이렇게 그 아파트 벽을 부딪히고 이런 것들은 좀 보기 좀 약간 좀 짜증나죠. 너무 그것들을 계속 해버리니까 한 번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계속 경찰관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말하니까 조금 좀 저런 거에서 좀그 숨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되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영화를 찍고 나서 2년 후에 최후의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서 나타난 어떤 뭔가 홍보성 대사 또는 좀 쓸데없는 것 같은 대사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거되고, 그다음에 이 영화는 그렇게 하드하진 않잖아요. 근데 불과 2년 뒤에 찍은 영화, 2년 뒤나 2년 뒤겠죠. 2년 뒤에, 그러니까 79년 봄부터 찍기 시작한 영화는 최후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이 영화 이후에 또 뽕으로 가면은, 뽕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다시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든 영화고, 그 영화 자체가 이 관객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것들 이런 거에서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쪽의 영화가, 그 이두용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 최전성기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보면은 이두용 감독의 영화가 어떤 전성기를 향하던 그 바로 앞 시점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러분도 요번에 이렇게 보시면서 물레, 그러니까 한국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라든가 이런 영화도 보면 그 상당히 잘 만들고 굉장히 뭐랄까 이 이도영 감독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연출 스타일을 갖다가 확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요번에 그 상영된 영화 중에서 피막 같은 경우에, 피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막은 영화 시작되면은 어디선가 카메라 정면에 있고 어디선가 무당들, 그다음 또 박수무당, 뭐 이런 어떤 사방에서 한 네다섯 팀의 무당들이 카메라를 향해서 확 돌진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된데, 아, 다섯, 여섯 명의 무당들이 계속 그 카메라를 향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저들이 왜 오는가? 왜 오는가? 왜 오는가 하다 보면은 한그 무당들이 계속 와, 오고 한 게, 전국에 있는 팔도의 무당들이 전부 다이 주인공, 이 영화의 이야기가 벌어져야 될 어떤 곳을 다 모이는 걸로. 그런데 굉장히 난 박력 있는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영화가 시작할 때 거두절미하고 확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명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와갖고 거기서 갑자기 액션이 빠지는데, 그 액션이라는 게 사람을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모션으로 무당이 뭐 저기 하고 퇴짜 맞고 또 다른 무당 와갖고 또 춤추고 또 퇴짜 맞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팍팍팍팍 변해가는 이런 것들. 이게 이 경찰관이나 이런 영화들 이후에 그 80년도 가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연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립을 하고, 아마 이때가 이 영화 이후가 굉장히 이 이두용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최전성기의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영화라는 뭔가 좀 불균질하면서, 그다음에 영화를 어떤, 태권도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막 찍었죠. 보면 아시겠지만 돌아온 외다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서 무슨 얼어 죽을 돌아온 외다리 안 보이셨을 거예요. 돌아온 외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한용철이 다리를 갖다 다쳤는데, 다리를 갖다 뭐 망치를 때렸나 그래갖고 다리를 다쳐갖고 깽깽이를 하든 뭐든 외다리로 싸워야지 그 영화에 걸맞는 어떤 영화가 되는데, 사실 그 거기에서 피 묻은 다리를 갖고서 막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언제 제가 다리가 다쳤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태권도 영화들이라는 게 이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부분 보면은
뭐랄까, 저예산으로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많죠. 그때 이두용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뭐, 어떤 영화 한 편, 이제 태권도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찍으러 지방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곽정원 선장께서 전화를 한대요. 전화하면 뭐냐면은, 야, 지금, 영화네.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영화를 그거 하는 게, 영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충무로 있던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방을 잡아놓으면은, 지금처럼 그 투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방 흥행업자들이 있어요. 극장주들이죠. 이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싸갖고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면은 대충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하고 여관에 이렇게 줄을 앉았고, 제작자, 감독, 또는 그 다음에 조감독이 앉아있는데, 이 지방 흥행업자들이 글을 갖다 안 읽으니까, 이 조감독이 뭐를 하냐면, 신화를 읽어요. 그,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지방 흥행업자들 앞에서 신화를 쫙 읽으면은, 이 지방 흥행업자들이 신화를 탁 듣고서는, 이거 투자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이두용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은, 내려가서 영화 찍고 있는데, 곽정원 사장 혼자서 지방 흥행업, 아니, 곽정원 사장한테 이 지방 흥행업자들이 찾아와갖고, 빨리 다음 편 찍어라, 뭐 이런 거죠. 돈보따리 앞에 놓고 빨리 다음 편 찍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곽정원 사장이 이대용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야, 다음 편 영화 제목도 뭐, 지금 벌써 지었다. 제목은 뭐냐면, 뭐랬다, 분노의 연발, 그거 빨리 찍고, 요거, 그거 빨리 찍고, 오자마자 이 분노의 연발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분노의 연발인가 하여튼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분노의 연발인가 하여튼 어떤 영화 한 편은 이전에 찍었던 필름들하고 뭐 이런 거막 이렇게 그 섞었어요. 그리고 그 약간의 촬영 분량하고 뭐 이런 것만 갖고 그냥 짜집기해서 만들었고, 아주 그 막치기로 만든 영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영화가 다섯 편인데, 그 다섯 편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온 외달 만들고, 돌아온 외달이가 아니니까 속 돌아온 외달에 가고선 거기선 좀 괜찮았죠. 속 돌아온 외달에서 진짜 다리를 잘리고, 그걸 갖다가 쇠로 만든 그 다리를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 붙여갖고 그걸로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장철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제목을 좀 잊어버렸는데요. 그게 뭐였더라? 하여튼 거기서 쇠다리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이 응? 잔결이었나요? 예? 예, 그니까 그게 이 이두용 감독의 영화를 보고서는 표절에 간 거겠죠, 아무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뭐 항상, 그러니까 한국 태권도 영화들을 눈여겨봤고, 그래서 이두용 감독을 또그 쪽에서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모셔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에 뭐 그때 그런 얘기들 들으면 되게 재밌는 건 많은데, 이 보면은 이 태권도 영화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막치기로 찍고 막 이랬는데, 이 다섯 편의 영화를 찍고 나서 이것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해외에서 반응이 너무 좋고, 특히 홍콩의 이제 무술 배우, 무술팀이나 이제 골든아비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두용 감독의 영화를 보고서 이 다리, 이제 태권도 영화 같은 어떤 매혹적인 어떤 것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배우들 굉장히 많이 스카웃을 해가고, 또그 이두용 감독도 거기에서 또 한번 일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이두용 감독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태권도 영화를 만든 이게 다 국적 불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점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그러니까 만주라는 곳을 무대로 해서, 만주에서 웨스턴적인 어떤, 서부 같은 어떤 느낌, 서부 같은 분위기인데, 총을 쓰지는 않고서는 발로 싸운다. 이거 굉장히 매혹적인 어떤 부분인데,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뭐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그 까잖아요. 특히 70년대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일만 일어나면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뭐 누가 탈선을 하거나 뭐 하면 항상 그 요것도 먹는 게 만화, 그 다음에 영화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당시 이제 국적불명의 이 무국적 영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태권도 영화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이두용 감독께서 이제, 야, 이 무국적, 이거 무국적, 무국적, 근데 그럼 나좀 무국적 안 해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만든 영화가, 그 당시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기 뭐야, 무장해제라는 영화인데, 무장해제라는 영화는 구한말이 배경이에요. 구한말에, 구한말 글에 그 한국 군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고서, 그 다음 맨주먹 맨손이잖아요. 무장해제를 당했으니까, 그 맨주먹 맨손이면 싸우려고 하면 이제 뭐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태권도로 일본 군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영화였는데,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영화를 정성껏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추석성 프로로 우리 동네 극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봤는데 전에 봤던 태권도 영화 다른 어떤 한용철이 나왔던 영화보다 훨씬 더잘 만들었구나. 굉장히 좀 열심히 찍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면 좀더 뭐랄까 돈을 조금 더 들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참고로 보면 태권도 영화 5편 중에서 이대훈 감독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만들었던 용어 대련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대요. 그첫 번째 영화만큼은 돈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촬영 일수도 꽤 많았대요. 당시로서는 뭐 당시에 촬영 일수라는 게뭐 지금은 좀안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들 때는 100회 넘어가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100회라는 건뭐 이제 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보면 한 20회? 25회? 뭐요 정도 또는 15, 20? 뭐요 정도인데 그 영화는 한 30회가 넘게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인 거죠. 용어 대령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을 갖다가 싸질머지고 들어오니까 극장에서는 빨리 영화 보내달라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조금씩 이제 뭐랄까 빨리 찍는 어떤 영화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 무장인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뭐 영국인가 거기서 나온 DVD를 이렇게 봤는데 역시 지금 봐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무국적이라는 요거 하도 있다 보니까 무국적이 아닌 시대 배경이나 이런 걸 그냥 다 우리가 알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영화 찍었고 그다음에 할리우드에서 이 무장인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이고 해서 이제 나도 할리우드 좀 진출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편의 영화 찍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할리우드라는 데에 가서 준비 없이 또는 뭔가 걔네들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갖다가 알고 그다음 그 시스템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해서 가지 않으면은 백전백패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신 거겠죠. 가서 뭐 해보니까 이건 뭐 할리우드라는 데가 만만한 것도 아니고 이대용 감독께서 그때 뭐야 할리우드 가갖고 처음에 그 영화를 찍을 때그 시나리오에 매 페이지마다 안 고친다라는 이 시나리오대로 찍겠다라는 뭐랄까 이 사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거의 뭐 처음 보는 거니까요. 사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촬영 현장에서 워낙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모든 준비가 거의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굉장히 숙련된 어떤 노동자들이 숙련된 기술, 그다음 숙련된 노하우로 뭐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시나리오도 그렇게 뭐 굉장히 저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 가면 감독들이 안 좋은 데서 같은 고쳐야 찍잖아요. 그러니까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대용 감독 같은 경우 이제 이거 보니까 시나리오 이거 좀안 좋은데 이거 좀 고쳐서 더 좋은 걸로 찍겠다는데 왜 너희들 반대를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감독께서 뭐 하여튼 이 할리우드에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던지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좀 이대용 감독은 아까 처음에 49, 지옥의 49이라고 이렇게 보고서, 모셔갖고, 좀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찰 감독 보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대용 감독님 좀 모시고 할걸 괜히 또 혼자 하겠다고 이렇게 또 버텨갖고 이렇게 또 지금 이른다. 사설 고생이 너무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뭐 하여튼 뭐또 감독님 만나면은 또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오늘 이 영화를 보고서 되게 많은 질문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것들 그러니까 특히 지옥의 49일 같은 영화는 왜 저런 영화를 하셨는지 근데 보면 그 영화도 이대용 감독 특유의 어떤 그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연출들 그다음에 섬에서 찍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동원했고 보면 섬 주민 대부분을 갖다가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연기를 시켰는데 그런 점들이 좀 재밌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영화 참 보기 좀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거의 무슨 뭐 약간 너무 반공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 뭐 그것에 대한 것 같다니까 이게 무슨 사드 맞으신 영화 같은 그런 어떤 생각까지 들고 그래갖고 좀 보기 참 힘들었는데 하여튼 이 영화 경찰관을 보면서는 아까 힘들었던 게싹 볶는 녹듯이 좀 녹아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그 경찰관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자면요. 오늘 보면서 그냥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참 저는 좋았던 거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배우들,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어떤 수많은 표정을 갖고 있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라는 것. 그게 참이 영화를 보는 가장 재밌었던 점이라는 생각인데, 특히 이 영화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장동희의 영화죠. 그렇지 않나요? 장동희를 시작해서 장동희를 끝나는 어떤 장동희 영화고, 또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 장동희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연기의 어떤 표현력들이 참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희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한국 깡패 영화에서 이렇게 좀 목에 힘주고 뭐 이런 역으로 해갖고 나와서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장동희 씨의 제일 재밌는 점은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다채롭게 많이 이렇게 구사하는 배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 특히 이제 텔레비전 연속극 이런 것은 아이돌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출연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표현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얼굴 표정이나 이런 무엇을 할때 보면은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몇 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이제 얼굴 표정은 몇 개로 지금 연기하고 있는가? 한번 세어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요 얼마 전에 정윤이 영화 들면 쭉볼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봤는데 정윤이라는 배우를 갖다 얼굴은 아름답지만은 연기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초기에 정윤이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 표정이 한 10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개도 좀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장민희도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 여자라는 거 장민희는 뭐 센다면 약간 제 말이 뻥인 건 아시죠? 한 40개? 30개 정도 된 거고 유지는 근데 조금 더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서 이 분노 그러면 분노가 이 숫자를 갖다가 뭐랄까 볼륨처럼 이렇게 분노 그러면은 1에서부터 10까지 정도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정윤이 같은 배우는 보니까 분노 그러면 한 5단계밖에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초록목공이 조감독으로 할 때인데 이창동 감독님께서 한석규 씨한테 연기 주문을 하는데 이건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할수 있는 주문이라는 생각인데 이창동 감독이 이제 한석규 씨를 딱 부르더니 뭐라 하면 지금 되게 좋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0.00001만큼 조금 좀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같은 걸 조금 0.001만 다운시켜 줘 그랬거든요. 아, 저것도 무슨 소린가? 근데 약간 제가 뻥이에요. 그때 아마 한 레벨 3개 정도를 다운시켜달라 그랬나? 뭐 이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다운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석규는 놀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석규라는 배우가 연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창동 감독님은. 그래서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 배우한테 연기를 하지 말라니. 저 배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거. 한석규는 그러면 연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또 해요. 그러다가 한석규가 그 어떤 딱한 장면에서 이창동 감독님한테 와서 감독님 지금까지 저는 연기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장면만큼 좀 이제 연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동 감독님 그래 연기하라고.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저 뭐야 명계남 씨를 갖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죽이고 나서 거울 보고서 이렇게 그 세수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일하게 이제 이창동 감독께서 한석규한테 연기하라고 그 풀어준 거죠. 이 한석규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그게 그 영화 전체 톤을 갖다가 절대 해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아까 다시 이제 정윤 얘기 들어오면 이 정윤이라는 여배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연기가 좀잘안 되는 배우들은 이게 변화하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감정의 톤이 변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그좀 툭툭툭툭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감정으로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오거나 이럴 때이 감정들이 말하자면 아, 저 표정은 이 배우한테는 슬픔. 그럼 그 슬픔이란 표정이 똑같은 어떤 슬픔이란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잘하는 배우들은 앞장면에서 어떤 슬픔의 감정이 어떤 슬픔의 감정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가 직감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거든요. 그 지금
뭐 장동 얘기해서 갑자기 정유일을 가갖고 좀 그런데 하여튼 그이 정유일은 배우가 뒤로 가면서 이제 연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봤자 또몇개안 되는데 정유일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얼굴 예쁘다는 것 그거로 얼굴 예쁘다는 걸로 어떤 영화든 통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영화가 나왔을 그 나는 77요 옆에 있었던 1978년인가 77년 나왔던 아 78년일 거예요. 나는 77번 아가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연기 못하는 정윤이가 호스티스로 나왔고 약간의 노출이 있다 뭐이 정도로 장안의 모든 남성 관객들이 다 들어가고 그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호스티스 영화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이제 장동희 쪽으로 오면 이 장동희란 배우는 1960년대 영화건 아니면 70년대 영화건 그것도 이 영화를 보건 그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얼굴에서 얼굴 표정에서 이것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희로애락을 갖다가 이렇게 발산하거나 이런 배우는 아니고, 이런 뭐랄까 그 장동희 씨에 대해서 연기 평준에 누가 한 말이었는데 그 누가 했는지 잘못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안으로 이렇게 삼킨 듯한 그런 연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으로 삼키는 연기, 그러니까 밖으로 발산하는 연기가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삼키는 연기를 갖다 이 양반이 쭉 해오다가 이 영화에서는 보니까 좀 많이 발산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영화 거의 뭐 이제 장동희 씨의 어떤 필모그래피 속에서 보면 거의 후기 영화고 이 영화 이후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영화 전체를 주도해 나가는 어떤 주연의 그런 영화였던 만부방인가 하여튼 그 영화 뒤에 한참 뒤에 갖고 나오는 그 영화를 제외하고서 이제 거의 마지막 영화라고 볼수 있는데 하여튼 이 장동희 씨가 하는 그 어떤 연기들 그 얼굴 표정의 다양한 변화들 이런 것들 보는 게 느낌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 저런 게그 한국 남성들이 그 갖고 있는 어떤 안으로 이렇게 우겨 넣는 듯한 어떤 뭐 감정이 되는 것 같다 안으로 이렇게 그 우겨 넣는 듯한 어떤 연기들 이런 거에 어떤 뭐가 아닐까 근데 요새 와서는 사실 이런 연기를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게 저기 요새 배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밖으로 발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관객들 대부분 이제 발산을 많이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오바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밖으로 팍 분출하고 이런 연기들만 굉장히 좋은 연기라 또는 잘하는 연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삼켜갖고 가는 연기들에 대해서는 썩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요새 배우들은 거의 다 이렇게 밖으로 뿜어내는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장동희 씨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안으로 삼키는 그런 연기들인데 그런 것들 장동희 씨의 연기 보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랜만에 출연한 문정숙 씨가 또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국 영화,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만희 감독의 부인이셨죠, 문정숙 씨는요. 근데, 이, 이만희 감독이 암흑가 영화를 찍을 때나, 하여튼 뭐, 영화를 찍을 때 보면 항상 장동희 옆에다 누굴 붙였었냐면은, 문정숙 씨를 붙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 그 신문이 나는 걸 보면은, 이 콤비가 있어요. 신성일 어맹란 콤비가 있고 그렇죠? 신성일 어맹란 콤비가 있고 그다음에 최무룡 김지미 콤비가 있고요. 그리고 둘다 결혼한 사이였고 근데 이 신성일 어맹란 콤비 그다음에 최무룡 김지미 콤비 그리고 관객들은 그런 어떤 콤비들이 나와서 하는 영화를 갖다 굉장히 또 즐겨서 보러 갔고 그 둘이 그 신성일하고 어맹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다음에는 엄연한 씨가 이제 연기를 좀 그만두면서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그전에, 아, 둘이 좀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 또는 어떤,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겠죠. 아, 저렇게 저런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서 영화에도 같이 출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한테는 어떤 판타지 세계였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들한테는 뭔가 욕구 충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 그 어떤 약간의 뭐랄까 대리만족도 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두 콤비가 출연한 영화들이 많은데, 장동희, 문정숙 콤비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한 축에서 콤비를 이루고 있는데 많이 이제 영화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만희 감독이 만들었던 검은 머리 같은 경우에 보면 장동희가 악당 깡패 두목이고 그다음에 그 문정숙이 장동희의 아내로 출연하고 뭐 이랬던 영화였는데 요번에는 이 영화에서 보면 둘이 또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보기 좋네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의 라스트에 가고 술 따라 죽으며 이런 장면 보니까 되게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오랜 연륜, 그러니까 60년대에서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이 배우들이 20년 뒤, 거의 뭐 78년이 20년 뒤잖아요. 20년 뒤까지도 뒤에 와서 이렇게 또 부부로 출연하는 것 이것도 참이 영화 같고는 되게
아름다운 어떤 지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금봉 씨도 또 출연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또 뭐, 아시겠지만, 거의 이두용 감독 영화에 항상 출연하는 그 수많은 조역들이 어김없이 또 출연하고 있고, 보면, 여러 번, 요번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항상 등장하시는 이 조연들이 계속 영화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등장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두용 감독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두용 감독님 대해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좀 용비어쳐서 같은 게 되긴 한데 뭐 좋은 건 좋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되게 재밌었던 게 최후의 증인을 그때 시네마테크에서 상영을 할때 그게 아마 그 영상 자료는 외에서 그 완전판이 외부에서 그 상영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영할 때는 90분 정도짜리 완전히 다 잘린 버전으로 명본가 어디서 상영을 했으니까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 이제 영상 자료나 이런 어떤 공공단체가 아닌 일반 관객들한테 상영한 건 처음이었었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영화표는 완전히 그 박살을 낸 거죠. 여러분 이두용 감독이 그때 신사 그러니까 자기 영화를 갖다가 다른 그 검열관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표독스러웠던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도 제 영화를 갖다가 어느 부분 자르라 그래갖고 할수 없이 자르게 만든 사람, 그때 의원장이 누구였는지 저도 지금 또 이름을 갖다가 여기 딱 박아놓고, 뭐 복수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아니, 그거 잊지 못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대단히 그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거한 자리인데 이 이두용 감독께서 누굴 데려왔냐 함영중 씨나 이런 분들을 데려오지 않고 누굴 데려왔었냐면은 이 이두용 감독님 영화에 항상 출연하는 이 조연급 배우들 있잖아요. 그냥 이두용 감독님 말씀은 내 영화가 남자들 영화고 그냥 내 영화 그래서 다 뭐랄까 좀 투박하고 좀 시골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만 뭐 내가 좀 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간에 그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오셔갖고, 한네 분인가 이렇게 오셨었는데, 아까 그 지옥의 49일에서 그 인민군 대장 역을 하는 그 현길수 선생님과 하여튼 그분도 오시고, 뭐, 근데 참,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게 오야지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야지란 말이 없어졌는데, 이 오야지. 그러니까, 저 오야야, 오야. 오야지. 우리의 오야지. 그러니까 오야지는 항상 뭐라 하면, 뭐, 밑에 사람 중에서 뭔가 저기 한 사람도 항상 챙기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멋진 오야지인데 그때 탁 보고서는 야 이두용 감독이 참 멋진 오야지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그 배우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악당으로 출연하진 않고 전부 다한 가족으로 출연한다는 거 파출소네 그 점이 대단히 재밌었고 근데 그것도 재밌지만 이 영화에서 전 제일 재밌고 그 제일 이 영화가 어찌 보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영화의 무대가 이태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영화에 그 등장한 파출소가 용산 파출소인데 아마 이태원 지구 파출소겠죠.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파출소가 주인공이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장동희가 주인공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태원이 주인공인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영화를 쭉 보면은 이태원을 벗어나는 게 아마 세 장면 정도 될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치다가 그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망가는 장면에서 떨어져 죽는 데가 아마 저기였던 것 같아요. 그 뭐야 세운 아니 세운 생각 아니라 어디죠? 아트시네마 있는 네, 낙원동이었죠. 거기 낙원동하고 종로통의 어떤 골목들이 거의 찍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출산한, 그러니까 아까 죽은 사람의 부인이 해산하는 어떤 그 단칸방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남산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태원은 아닌 것 같고, 이태원에서 건너가서 뭐 어디가 어디라고 신당동 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아마 최후의 증인에서 정윤희가 사는 곳으로 다음에 또 찍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용산이었죠. 여러분들 뭐 오늘 보시면서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그 뭐야 자전거 타고 저기 뭐야 도망가는. 그 사람 쫓을 때 거기가 삼각지 로터리잖아요. 삼각지 로터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거 하는 거. 거기 그 다음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는데 그 이태원 언덕에
그 아마 저기 하얏트 호텔이 여기 보이고 앞에 보이니까 아마도 그 이쪽 이슬람 사원 조금 지나서 남산 도서관하고 그 이슬람 사원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산동네에 그 내리막 비탈길들 이런 것들이 참 섬세하게 좀잘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이 동네 안에서 그 길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길 안에서 영화를 찍는 것들, 그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대단한 어떤 미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 영화에서 우리가 그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마틴 스코세지 영화 보면 물론 그 영화를 갖다 전부 다 거기서 찍었으리야마는 좀 이렇게 갖고 온 것도 있겠지만, 일단 뉴욕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던 어떤 동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동네가 또 우리가 뭐 거의 가보지 않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동네 자체가 브루클린은 브루클린, 뭐 어디면 어디가 그곳 자체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영화들 꽤 많고, 뭐 형사 영화들, 특히 형사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더티 해리건 뭐 해서 다 그런 영화들 보면 다 어떤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프렌치 커넥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동네에서 뭐그 뒷골목들 되는 것들 갖다가 뉴욕이면 뉴욕이 어떤 것들이, 시카고면 시카고가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의 심혈을 좀 기울여갖고 찍는 영화들 꽤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일 수도 작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하니까, 뭐 이런 장면은 또 여기서 찍고 이런 장면은 좀 풍경이 좀 멋진 이런 데서 찍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짜집기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 뭐또 영화라는 거다 그런 거니까 그게 꼭 얽매일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화 같은 같이 용산 파출소, 그다음에 이태원에 있는 이 지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태원을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촬영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대단히 재밌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혈맥이라는 1963년도 영화, 김수영 감독이 만든 혈맥이라는 영화가 서울역 건너편에 그 뭐야 지금은 대우 빌딩이 아니라 무슨 빌딩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 뒤쪽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 지금 뭐다 집들이죠. 그 언덕에서 실향민들이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언덕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전부 다 영화를 찍어갖고 보면은, 야 저게 63년도에 영천교는 저랬구나. 그 다음에 서울역 바로 앞에는 다 민둥산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뭐, 나온 쓰레기, 그러니까 담배꽁초 갖고 뭐, 팔아먹고 살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을 갖다 펴갖고 뭐, 팔아먹고,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군 부대에 가서 일하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지형, 그 주인공들이 있는 지형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이태원 안에서의 무엇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죠. 이태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무엇들, 그리고 그 당시 뭐 78년도니까 그래도 미군 부대들이 오고 뭐 이랬으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또 소방서로 해갖고 저 밑에 쪽을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이태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 더 특색 있게 좀더 얘기가 좀 시나리오가 좀 쓰여졌다면은 더 훌륭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용산, 이태원 요쪽을 기점으로 해갖고 영화를 전체를 다 풀어가 나갔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약간 과대방송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그 당시의 지형들, 그 당시의 어떤 풍경들 이런 거 찍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그 배우들이 그 나이대의 그것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약간 저기 뭐야 그 저기 한 말로 하면 이 필름 안에 봉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보다 보면 그 웃을지 모르겠는데,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든 사람이 위대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영화라는 것, 찍혀서 그것이 우리들한테 지금 뭐야, 이게 거의 78년도 영화니까 거의 뭐 10년 뒤에 우리가 보면서 이태원을 다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본 이런 순간들이, 그다음에 장동희 씨의 생전에 저그 아마 한 50대 후반 정도였을 때 같은데, 그 문정숙 씨도 뭐그 정도 나이대였고, 그런 어떤 것들을 본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이 경찰관을 보면서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뭐야, 즐거웠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보면은
보면 볼수록 그 뭐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무리 악당이건 뭐 착한 사람이 뭐 이런 건좀 별개로 하고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물씬 숭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동 감독님한테 물어볼게 선생님한테 괜히 안 모셨네요. 그뭐이 영화 뒤로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최후의 증인이라는 영화 찍고 그다음에 해결사라는 영화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참 요번에 이 특별전회하고 거의 전작전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해결사라는 영화가 좀어그 이걸 프린트를 묻혔는지 하여튼 이 해결사라는 영화가 좀 요번에 좀 상영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한홍합작 영화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쌍용이란 영화 쌍웅이란 영화를 이제 찍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한홍합작 영화들은 어떤 식으로 하셨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아마 그이 영화 때문에 홍콩에 가신 건가 뭐 그런데 그때 황정민 씨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갖고 이제 뭐 하여튼 그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좀더 이제 그런 것좀 여쭤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한국 영화들 요새 뭐글 쓰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는데 배우건 감독이건 그뭐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게뭐그 스튜디오 시스템 속에서의 직업 감독이 아닌 한은 대개 10년으로 전성기가 오고 쇠퇴해지면서 쓱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리용 감독이 이제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전뭐 최고 피크가 저는 최고의 증인 뭐 해결사 잔혹 물레야 물레야 뭐 이런 영화들 장남 이런 영화들이 그다음에 뽕 내시 이런 영화들이 거의 뭐 이제 최고점을 찍은 영화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것 그다음 사람이라는 것 달도 참 기우는 것이고 꽃도 핀 다음에 지는 거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 최전성기 때의 영화로 가는 어떤 말하자면 이제 그첫그 뭐랄까요 그 초입이 바로 이 영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건좀뭐요 정도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뭐제 이동 감독님 계셨으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겠지만은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질문 없으세요? 뭐 이동 감독님 안 계시니까요. 그냥 아무 아,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이 한지일 알죠? 그러니까 이 한소룡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연기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근데 이 더빙을 한 이걸로 하니까 이제 되는데 이 양반이 처음 영화계에 데뷔를 해서 이제 이도용 감독께서 이 양반을 발탁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도용 감독님이 초반에 이 한소룡 씨죠 그때는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한소룡 씨가 그 이도용 감독님 영화에 많이 나오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맨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마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장동윤 씨가 직접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배우라는 게 보면은 발성, 그러니까 대사를 얘기하는 것하고 이 액션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국 배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것들 중에서 반이 좀 없어진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더빙을 하는데 성우의 목소리를 빌려 그렇게 더빙하는데 성우의 연기력이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연기가 좀안 되고 그러니까 성우를 통해서 연기를 하게 하고 뭐 이런데 장동희 씨라든가 이제 몇몇 배우들은 계속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걸 갖다가 그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장동희 씨 같은 게 계속 자기 목소리를 그걸 뭐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뭐 영화에 따라서 못하게 하면 할수 없는 거죠. 감독이 못하게 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박노식 씨도 그 자기 목소리를 발성하려고 그러다가 트러블이 많았대요. 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그래갖고 전라도 사투리 붙이고 뭐 이렇게 자기 발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남정임 씨 같은 경우 보면 여배우들은 특히 더 자기 발성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무래도 성우가 하는 게 여배우들한테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거를 좀안 했는데 김지미 씨도 그러니까 초창기 60년대 때는 자기 발성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 김지미 씨 목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남정임이란 배우는 그 데뷔한 지몇 년도 안된이 신출내기가 자기 목소리를 연기하겠다고 막 이렇게 팍팍 우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가 결국 못하게
못하게 하겠죠. 근데 못하겠다는데, 배우들이 그때부터 이게 후시노공이긴 하지만 계속 자기 목소리를 발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로 삼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발성으로 못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기력이나 이런 것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영화에 따라서 못하게 할수 없는 거니까요. 예, 질문, 예. 저도 이제 요건 특별전에 해결사를 보고 싶은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기사를 프린트도 없고 예, 네버도 없어요. 저 어디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어디 그 DVD로 예, 그건 나왔 영국에서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 왜 영국에서 왜 그렇게 저기 됐는지 그 저작권이 어떻게 그쪽으로 근데 그게 가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야 좀이 영상 재료 같은 게 생겼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옛날 영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흥행이 잘된 영화일수록 그 네버 상태가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흥행이 잘된 영화는 프린트를 많이 떴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 프린트를 많이 뜬게 이제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 수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파는 거잖아요, 프린트를. 그럼 그 프린트가 판 프린트가 뭐 말레이시아 갔던 어딜 갔던 그게 이제 영국의 영국이 보니까 이 무협 액션 영화 컬렉터로서는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최강이에요. 그래갖고 거의 굉장히 많은 프린트들을 갖다가 그쪽에서 가져간 거죠. 근데 그 해결사 그 DVD 버전을 보면은 이리용 감독께서 찍지 않은 쇼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사라는 영화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뭐랄까, 무협 액션, 아닐까? 그러니까 태권도 액션 영화는 아니고, 태권도 액션 영화는 아니에요. 그 영화는 사실 어떤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음모들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 영화에 가깝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수입을 하거나 그럴 때 이걸 태권도 영화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작자가 찍으러 갈 때, 누가 찍으러 갈 때, 하여튼 다른 사람이 찍은, 이동 감독에서 찍은 필름이 아닌 다른, 뭐, 우리나라 배우 몇 명하고, 뭐, 외국 배우 한 두어 명하고, 이렇게 엉겨붙어 싸우는 장면이 한 3신인가 4신 정도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인 거죠. 태권도 영화처럼 속여서 이제 수출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수출이 된것 같다가 또 뭐, 그쪽에서 이 콜렉터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뭐, 하여튼 찾아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DVD로 가져간 거죠. 그런 영화들이 꽤 되더라고요. 하여튼 영국은 그 콜렉터들, 그러니까 무협 영화 콜렉터들의 어떤 뭐랄까요? 하여튼 최강이더라고요. 됐어요. 근데 이제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우리나라 영화도 KBS나 이런 데서 텔레비전에서 한국 영화 특선 뭐 해갖고 방영은 되었는데, 실제로 네버 필름하고 프린트하고 안 남아있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그 옛날 이제 영화를 갖다가 그 영화들을 갖다가 이제 그걸 뭐라 하나요? 그 복사본 떠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프린트하고 네버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됐던 거죠, 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행이 잘된 영화일수록 더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훼손이 빨리빨리 되겠죠, 아무래도 네버가. 예, 또뭐 질문 저 있으시면. 한 가지 예. 더 질문인데, 침묵의 암살자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미국에서 찍었다고 예. 이게 해가지고. 아마 예. 로버트 미첨이 갖고 있는 영화사에서 아마 해서 한걸 거예요, 아마. 아, 맞나?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아,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아, 전못 봤어요. 궁금한데. 그영못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상영하나요? 아, 있구나. 와서 봐야겠네요. 그때 지나가셨어? 안 왔어요? 하여튼 이거 찍을 때 그렇게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나리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하고, 그날 찍은 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도, 뭐, 박찬욱도 마찬가지인데, 걔네들은 항상 그날 찍으면 그날 찍은 것 갖다가 간부들이 보고서, 너 오늘 찍은 거에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촬영장 가면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두용 감독도 그랬다 그러고 뭐 박찬욱도 그랬다 그러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저께 찍은 거에서 네가 찍은 것 중에서 클로즈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찍을 거에서 어저께 그한 것들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 일일 그 지침서와 그다음에 밤에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이제 시나리오는 절대 못 고치는 것.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이도영 감독께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술 먹으면서 얘기 듣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그 뭐야 뭐랄까 제가 영화를 본 경우라면은 정확하게 알 이렇게 할 텐데 이도영 감독님께서 뭐 영화를 워낙 많이 만드신 거고 또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영 감독님께서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갔다 두번 정도 가신 것 같은데 저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저 뭐야? 그 무장해제 만들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한번 가시고 그래갖고 이제 친무의 암살자 만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미국 시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느 게 친무의 그 저기 때 얘기인지 어느 게 무장해제 그 다음인지 그다음에 또 뭐야? 이 뉴욕 44분가하고 그 저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감독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찍고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랄까 그 흥행도 잘 되고 평가도 잘 받고 뭐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날것 같은데 그안 그런 영화들은 이렇게 좀 지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수많은 영화들을 찍다 보니까요 많이 좀 지워버린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은 이렇게 좀 기억에서 좀 지워지신 것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찍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문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70년대 60년대에 만들었던 그 뭐야? 의학사 영화들은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시려고. 그래갖고 물어보면 화를 내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또. 예. 독일 왜 못하게 했는지 뭐 배우 스케줄이 뭐 이렇게 돼서 아! 더빙을 왜 못하게 하냐고요? 아니,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럼 검증이 안된그 목소리로 더빙을 해갖고 그 버벅거리면 그거 흥행이 안 되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할리우드도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면서 무성 때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 전부 다 성우들이 해줬었거나 무성에 발성 맞아. 토킹. 아니 그건 뭐라고 하더라? 토키로 가야 돼. 토키에서 그건 뭐라고 하지? 무성에서 유성 넘어가고 유성에서 하여튼 뭐 그때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갈 때. 그 배우들이 내 목소리로 하겠다 뭐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빠갖고 그 목소리 갖다 제작자가 확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 어떤 특정 발음을 좀 못한다 아니면 또 사투리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영화 제작사나 하여튼 누구로서도 그거 갖다가 그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어차피 그런 배우가 나와갖고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관객들이 다 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랬죠. 남자 배우들도 그랬던 거고, 신성균 씨 목소리를 갖다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길소뜸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는 길소뜸이라는 영화를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성균 씨의 그 목소리와 김지민 씨의 그 목소리를 듣는 건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때요. 김지민 씨 목소리가 저렇게 멋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신성균 씨 목소리가 참 멋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연기력이 자신 있다는 거죠. 내가 발성을 하겠 제가 후시 녹음할 때내 목소리를 입히겠다는 거는 자기 연기력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관객들이 알고 있는 그 목소리를 갖다 또 깨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위험해지죠. 그 항상 신성일만 나오면 나온 그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관객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입이 안될 걸요, 아마. 막그 당시에 뭐 60년대나 이 당시에 막돈 다시 물어내라고 저 신성일이 아니다라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아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어떤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검열 같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영화가 보면 좀 지나치게 경찰 홍보 영화 같기도 하고 좀 프로파간다적인 대사들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찰서 내에 계속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도 계속 나오게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이게 감독이 뭐라
자율적으로 원해서 이게 선택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당시 상황이라는 게 좀 그런 영화를 찍어야만 그런 장면들이랑 대사를 넣어야만 하는 게 강해서 이제 좀 했었던 건지.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뭐 이등 감독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여쭤본다고. 근데 이등 감독 워낙 쿨하셔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창피하거나 뭐 이런 일도 굉장히 쿨하게 말씀을 다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는 그 좀 연세가 많으신 나이 감독님들 중에서는 그 이문택 감독님하고 이제 이두용 감독님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깨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너그럽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 특히 이두용 감독님 되게 그런 것들에서 멋있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에. 당시에 경찰관이란 제목으로 지금 보면 이게 흥행하고는 별 상관없는 어떤 인정 미담극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영화계에서 어떤 이 밋밋한 얘기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서스펜스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그거 서스펜스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찰관들의 어떤 뭐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서 뭐 그런 것 없고 결국 그냥 훈훈한 어떤 인정 미담극이고 장동희와 함께 뭔가 이렇게 찍는 나, 그 어떤 고생하고 노력한 어떤 사나이들의 얘기고 이런 건데 너무너무 영화 내용은 밋밋하거든요. 바로 옆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영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77번 아가씨 같은 영화들. 뭐 그 영화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사실 아주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경찰관하고 나는 77번 아가씨가 두 개가 걸려있으면 저는 잠시도 고민 안 하고 77번 아가씨 들어갈 거예요. 이 영화로는 관객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작비를 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홍보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집어 넣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 당시 이제 78년도라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외화 수입 쿼터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법인데, 뭐냐면, 한 영화사가 한국 영화를 갖다가 1년에 몇 편을, 편수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몇 편을 만들면은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영화를 갖다가 제대로 된 한국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홍콩 영화를 갖다 싼 값에 사들여갖고 한국에서 찍은 몇 개의 그 씬을 갖다가 넣어갖고 강제로 영화를 합작을 만들어버리거나 그냥 홍콩 영화 사갖고 한국말로 더빙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한국 영화 감독 이름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편수를 채웠어요. 그렇게 편수를 채우면은 영화를 갖다 수입을 하게. 그다 사실 여러분 아죠? 외화가 수입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화를 극장에 풀어야지만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갖다가 극장에 풀기, 그러니까 사오고 극장에 푸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걸 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대중상을 노린 영화였죠. 그러니까 당시가 1978년도라고 하는 건 유신체제가 거의 극악의 어떤 그 상황이었고 이때 이 정부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 건전한 영화를 갖다 굉장히 외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나는 77번 아가씨 뭐 이런 영화, 뭐 영화라는 게 건전한 게 어딘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건전한 영화를 부르짖고 있었을 때 이 영화는 아무래도 대중상을 타기 위한 어떤 약간의 의도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 그 다음에 대종상을 타면은 또 외화 수입 쿼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곳곳에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인데 또 이동 감독이 또 그 액션을 갖다 찍고 싶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또 주체를 못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대종상을 타서 외국 영화 수입 쿼터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어떤 것인데 그렇다고 이 영화를 절대 폄훼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들이라든지 뭐 그때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인데 그 하여튼 뭐 계속 제가 영화는 안 되고 있지만 시나리오는 계속 쓰는데 제가 계속 시나리오 쓰는 게 킬만자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0년 그러니까 1997, 8년서부터 계속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주인공들이 항상 좀 나쁜 놈들만 쓰거든요. 항상 악당들. 그리고 악당들 얘기만 하고 계속 악당 얘기만 하다가 올해 초에 또 제가 뭐 또 뭐야 어떤 시나리오 하나 쓰려고 했는데 그 옛날 그 조폭 조직폭력배였던 이정재를 모델로 해서 그 뭐랄까
한국 조폭, 그러니까 한국 조폭이 뭔가 정권과 결탁하면서 동네 조폭이 아니라 뭔가 정치 깡패가 되는 과정을 갖다 좀 영화로 좀 만들고 싶어 갖고 그 이정재와 그때 유지광 뭐 이런 어떤 깡패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계속 조사하고 그것들을 읽고 읽다가 그러니까 보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책을 갖다 확 팽개치면서 어우 난 정말 이렇게 나쁜 새끼들에 대해서 쓰기 싫어 라는 생각 확 들어버렸어요. 이게 내 10년째 이렇게 나쁜 새끼들만 쓰다 보니까 나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나쁜 놈들을 주인공으로 쓰는 시나리오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데, 사사키 조라는 그,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주인공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올곧고 똑바르고, 뭔가,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상은 다 불의로 물들어 있지만 이 속에서 뭔가 올곧게 먹으려고 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들을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자이언트 그러니까 미국 영화 자이언트 같은 영화에서 로커더슨 같은 그런 남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일본 경찰 소설들인데요. 그것들이 좀 저는 되게 그 하도 악당들만 쓰다 보니까 좀 좋은 주인공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한치의 멋도 없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사사키조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인공들이 딜레마에 빠지죠, 분명히. 그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딜레마들 그것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느냐가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건전 계도 소설 이런 쪽으로는 좀안 느껴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들이나 그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 그런 편린들이 보이는 쪽으로 이제 사스키조라는 사람은 좀 쓰는데 뭐 결국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계도성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데 하여튼 간에 이 오늘 보면서 또 나쁜 주인공이 아닌 그런 다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영화, 훈훈한 영화 그냥 보니까 또그 나름대로 또 그냥 괜찮네요. 그다음에 지옥의 49일을 보고서 이걸 봤더니 약간 좀 구원된 느낌이었고 지옥의 49일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거기 뭐 전부 악당들만 등장해갖고 어휴, 근데 그 빨갱이 악당들만 등장해갖고 막 이랬는데 어휴, 영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선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주인공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쳐 이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똘똘 뭉쳐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그 입체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단점들은 결국은 2년 뒤에 만드는 최후의 증인으로서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건데 이 영화는 사실 보면은 그 대종상을 타고 그러기 위한 어떤 영화가 아닌가. 그다음 이 영화는 대종상을 갖다 5개를 탔어요. 그런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됐나요? 그거 뭐 78년 정도 되면 검열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열이냐면 여자들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데 그 일본에 관계된 것,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그 공직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쁘게 보여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철두철미했어요. 그래갖고 이 경찰관을 만들 때 이건 그 1978년도에 경찰관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미화시킬 수밖에 없지. 미화를 안 시켰다가는 제작비도 안 나올 것이고 극장에 개봉도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이런 미화나 이런 어떤 건 계도적인 어떤 거는 거의 뭐 의도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혹시 사전 검열도 당시에 아, 그럼요. 그때는 시나리오를 갖다가 먼저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난 아니다. 그 박광수 감독님 영화가 할때 보면은 그들도 우리처럼인가? 하여튼 그 전까지가 아마 사전 검열이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영화 찍기도 전에 시나리오부터 검열을 해요. 그리고 그거 갖다 퇴짜를 놓고 퇴짜를 놓고 퇴짜를 근데 퇴짜 한 10번 받으면 아무리 제작비가 있고 배우가 캐스팅됐어도 이 관공서에서 이제 심의해서 통과가 안 되면 영화 못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도 상영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심의관들이 이 제목 이게 뭐야? 안돼 이거 바꾸라고 그러고 제목 바뀐 영화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전 심의였죠.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심의가 한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통 같았던 때겠죠 그때는요. 그 제약 상황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제약되는 게 많고 그뭐 하여튼 일본말을 또 한국 영화 속에서 나오면 또안 된다가 또 있었고요.
한때는 또 뭐 일장기가 영화에 또 보여지면 안 된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뭐 그 정부나 이런 고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욕하거나 그런 건 안 되죠. 그거는 좀 안 되겠죠. 뭐 아시잖아요. 그 뭐야 그 인민군을 인간처럼 묘사했다고 해갖고 필름을 다 불태운 적도 있었으니까. 그 이만희 감독이 그 치매 여포로 같은 영화는 그 인민군이 굉장히 상당히 좀 멋있게 나왔는데 영화 못 봤으니까 지금 할 말 없죠. 굉장히 멋있게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감독이 또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국가 뭐 저 위반으로 갖고 영화 만들고 그 한 1년은 아니었어도 몇 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내가는 다 소실되어 그러니까 압수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걸 당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쪽으로는 이제 영화를 안 만들죠. 70년대 후반이 되면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영화들은 만들질 않죠. 그러니까 이 몇 해 뒤에 나온, 그러니까 요 비슷한 시간에 짜코라는 영화를 갖다 임호택 감독께서 만들었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짜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것도 대종상을 타기 위해서 그것도 방공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방공영화로 만든 건 대종상을 타서 외국 영화 수입 쿼터를 얻기 위해서 영화 찍게 했는데 그때 짝꿍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이 짜투리 필름들 있잖아요. 짜투리 그 찍으면 항상 조금씩 남잖아요. 그것만 다 모아갖고 촬영하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짜투리 필름 다 모아갖고 이제 영화 찍으러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짝꿍에서 보면 어떤 한 장면에서 보면은 확 바랜 어떤 그게 탁 나와요. 그 노출돼갖고 그 손상된 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어떻게 굉장히 그 뭘 그러니까 질 떨어져 갖고 한국 영화를 아무도 안 보게 만든 게 이제 쿼터의 그 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 대종상을 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에서는 아예 그 뭐라 할까 방공 영화에 딱지만 붙이면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싹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는 그런 어떤 허술함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짝코 같은 경우 방공 영화를 기치를 걸고 나가 버렸으니까. 예, 또 없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이 영화에선 좀 그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 뭐야 옥상에서 떨어지는 씬 같은 경우에 쇼트와 쇼트를 붙이는데 굉장히 박진감 있게 붙이잖아요. 탁 서고 탁 쓴 다음에 하고서 툭 떨어진 다음에 뻑! 근데 이 이도영 감독 영화에서 이런 어떤 쇼트를 갖다가 그 붙이는 거에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건 뭐라 그러더라? 굉장히 박진감 있게 붙인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영화, 그 다음에 요 뒤로 가면서 있는데, 4시 같은 경우는 뭐 김영진 씨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그 장면 본 적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궁원이 아마 남궁원이 니샷 정도 됐나? 하여튼, 롱샷이었나? 남궁원이 바스트샷 정도 됐나? 하여튼, 요런 어떤 거에서 남궁원이 딱 서갖고서 4시들을 향해서 벗어라! 한다고요. 벗어라! 그러면 다음 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궁원 여기서 있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고 남궁원이 이제 보여진 거죠. 남궁원이 보여졌는데 다음 쇼트는 어디 가면 확 와서 카메라가 이 정도 부감으로 가서는 4시들의 뒷모 그 남궁원 앞에 남궁원 4시 감이에요. 남궁원 앞에 4시들이 한 뭐 한 7, 80명인가 100명인가 이렇게 쫙 그 도열해서 서 있었는데 걔들이 카메라가 팍 넘어가자마자 엉덩이 팍 가요. 그러면서 허연 남성들의 살덩이들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어떤 여기에서 일로 딱 넘어가는 이런 박진감 이렇게 톡톡 붙이는 쇼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이도영 감독 영화의 아주 대단히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뭐지? 그 피막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막 어딘가 막 온 거 한 그 슈트가 나오면 저거 뭐야? 근데 또 저쪽에서 또 막 온다고요? 이 앞으로 막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오는 것들을 퍽퍽퍽퍽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탁 가면은 춤추고 그러니까 무당이 구타하는 걸로 턱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쇼트들을 갖다가 요 당시 요 때부터 해갖고 이제 그 가장 그 재밌었던 어떤 당시까지가 그런 어떤 쇼트 붙이기에 그 뭐라 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리얼리즘적인 어떤 편집은 아닌 것 같고 그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편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붙이기가 굉장히 박력 있고 요럴 때는 어떤 식인데 이게 약간 좀 뭐라 할까요? 불균질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생동감 있는 어떤 매력을 좀 줬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
이리오 감독께서 이제 뭔가 영화에 대해서 가는 뽕이나 이런 영화들 가면 그건 좀 사라져버려요. 그건 좀 사라져버리고, 뽕이나 이런, 물론 뽕이나 이런 것들에서 맨 마지막 라스트에, 남궁, 아니, 저 뭐야, 그, 이대근이 그, 저 뭐야, 이미숙 남편한테 매 맞고 그런 장면에서 액션 그 활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 뒤로 가면서 그런 어떤 쇼트 붙이기를 갖다가 좀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여튼 간에 이 네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최후의 징역에서 그런 쇼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턱 들어와갖고, 문짝이 퍽, 도사, 그러니까 그 물레방아가 도살하고 있는 장면 같은 게 들어가는 그 쇼트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뭐, 물론, 이 3단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뭐 어떤 영화에서 보고 뭐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박진감 있게 그 빗속에 서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쇼트가 세 개를 퍽퍽퍽 붙이는, 뭐 이건 뭐, 히치콕 영화나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그렇게 싹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쇼트 붙이기에서 뭔가 활력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서 요 당시의 시기의 영화들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짠에 항상 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굉장히 포악스럽고 이런 어떤 그 이상한 폭력의 세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좀 잘 다룬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또 한국 남성들끼리의 뭐 어떤 뭐 그 집단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무엇들 뭐 이런 것들을 뭐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이 영화 나름의 재미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또 없어요? 그럼 끝낼까요? 아,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날도 추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해결사를 갖다가 좀 프린트를 좀 찾아갖고 어떻게든 한번 좀 찾아봐갖고 그 영화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해결사는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해결사라는 영화를 봐서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맨 마지막 라스트에 이 황정리하고 앞당, 아니 황정리가 앞당이에요. 황정리하고 형사들인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는데 그 뭐 이동 감독께서 그걸 갖다가 계산을 했다고 생각도 안 되고 어떤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직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아니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어떤 근대화되어서 뭔가 자본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요 시점에 이 깡패들이 싸우는 모습들인데 이 근대화가 되면서 뭔가 기물들이 이런 의자 이런 것들이 깡패들이 싸우는 그 싸우는 장소에 의자 이런 어떤 근대화의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어떤 의자들 뭐 이런 것들 책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 깡패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남성 깡패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 한국 대한민국이 뭔가 현대화되어 간다는 어떤 그런 의자 이 탁자들이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계속 거지적거려요. 이 사람들이 싸움보다는 이 책상을 들어서 던져버리고 계속 치우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 연출이 대단히 재밌었어요. 아, 이 해결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 자본주의 속에서 나온 건가 아니야. 그래도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근대적인 어떤 것들인데 얘네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 어떤 현대적인 기물들이 얘네들 계속 방해하고 그래갖고 얘네들의 싸움에 활력을 못 갖게 만드는 이게 되게 대단히 재밌었는데 그걸 좀 극장화하면서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고 싶어 하고 좀 그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안 되기도 하지만 또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요. 해결사를. 그리고 한번 다음에 또 해결사가 또 여기에서 복원돼갖고 볼 때 또 여러분 또 와서 또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독님 개봉 당시에 보신 겁니까? 그리고 그 아까 DVD 얘기하셨는데. 아, 해결사는 우리 영화하는 사람 중에서는 딱 한 사람만 개봉 당시에 봤어요. 박찬욱. 걔는 최후의 증인도 완전판을 갖다가 감독 시사실에서 봤대요. 그럼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 거기에 가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웃겨요. 해결사는 남대문극장에서 봤대요. 그럼 하도 노래 불러갖고 그러다가 영국에서 DVD가 있다는 얘기 듣고서 박찬욱이 노래 불러서 한 거예요. 그래갖고 DVD를 갖다가 봤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주성철 기자라는 영원한 저의 그 뭐랄까요 이 갖다 대준 그 주성철 기자가 이렇게 입수를 하면 저한테 꼭 그 이거 보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뭐 영국 거는 다른 것들을 다른 프린트를 붙였다고. 네, 그게 제가 본 거예요. 그게 티가 나서 이제 그러면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영화 시작하면은 그 우리나라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미니버스 한 대가 이렇게 와요. 그러고 보면은 흑인들이 내려요. 흑인 두 명하고, 아, 흑인, 그 다음 백인, 서양 애들하고, 한국 그 무술배우, 저기 있잖아. 그, 누구야? 그 사람 이름 뭐다? 하여튼 그 양반하고 내려요. 그럼 내려가고 싸워요.
근데 무술도 하는 것도 보면 그냥 아주 그 뭐랄까요? 그 관습적인 그 손발 부딪치기예요. 그러니까 이대용 감독 연출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것도 틀리고 세군도도 틀리고 다 달라요. 그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면 피를 준비를 안 했는지 이렇게 콕 맞으면 우 하면서 푹 쏜데 우유를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뱉어요. 아, 되게 웃겨요 그거. 그런 게한 10분 정도 앞에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은 뭐 다른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 그러니까 영국 뭐 이런 데서 다 해요. 외국 영화를 갖고 오면은 이게 아예 까이 하면은 이게 어떤 장르 영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찍어 오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장면을 찍어서 붙이거나. 그러니까 마틴 스코세이지도 로저 코먼 밑에 들어갔고 처음에 한게 그거잖아요. 프랑스에서 영화 갖고 와서 그게 뭔가 에로 영화인가 뭐 하여튼 그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B급 프로덕션들이나 이런 데는 항상 그것들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미션 같은 영화 서울극장에서 개봉할 때 그게 그 시간대로 하려면 5회밖에 안 되는데 그걸 조금만 몇 개만 자르면 6회를 할수 있으면 한해더 돈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션 같은 경우에 재편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다잘 아시는 거그 뭐야 타란티노의 그 뭐죠? 펄픽션 같은 경우에 영화 사장이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 이걸 갖다 그러면 순서대로 편집을 하면은 관객들이 더 많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누구 불러다 놓고 감독이나 누구 불러다 놓고 그걸 순서대로 편집을 하겠대. 근데 그 순서대로 편집할 수 있겠습니까? 잘모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몇 개의 장면만 그 영화 너무 기니까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몇 개의 장면만 이제 뺐다 그러는데 어유 그걸 어떻게 순서대로 편집을 시간순 편집을 하겠다는 거죠. 펄픽션이 가능할까요? 아 나는 안될것 같아 이거. 하여튼 그니까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특히 이 영국에서 나온 DVD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외, 그러니까 홍콩 영화에 다른 어떤 모르는 영화에 그 찍은 촬영분이 막 들어가 있어요 한국 영화에. 근데 뭐 그거는 이렇게 딱 보면은 한눈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게 싸운 장면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근데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하루가 넘어가니까 그. 한중 합작에서 그 어떤 찔, 끼워넣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영화들, 그런 영화들만 다 모아갖고 상영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가짜 한옹합작 영화들만 쫙 모아갖고. 근데 그게 또안 남아있어요, 불행하게도. 거의 안 남아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때 한국 그 무협영화 그 기획할 때 그런 영화들을 좀 제가 좀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 편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거의 다 프린트 내각화 다 손실되어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네.